차로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회전시켜서 집회나 기자회견 현장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 청와대 인근의 CCTV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지난해 뉴스K에서 보도해드렸지요. 취재진이 약 9개월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이제는 CCTV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게 돼 있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길목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자주 열리는 이곳에는 대통령 경호실이 운용하는 CCTV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뉴스K는 이 CCTV가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평범한 교통용 CCTV 같지만 촬영 방향은 도로가 아닌 기자회견 장소였고, 회견 참가자들이 이동할 때마다 CCTV도 참가자들 쪽으로 회전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CCTV를 설치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회전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실은 이 CCTV의 설치 목적이 대통령이 이동하는 차로를 관리하는 등 경호에 위험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치 목적과 달리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돌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설령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하더라도 청와대 진입 시도 같은 경호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데 국한한다며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살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CCTV로 집회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호를 이유로 촬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CCTV가 회전 여부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길쭉한 네모 모양에서 회전 여부를 전혀 볼수 없는 돔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집회 감시용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아예 회전 여부를 볼수 없도록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대통령 경호실 측은 관할 CCTV를 전부 다 교체했고, 언론의 지적 때문에 청운효자동 앞 CCTV만 뒤늦게 바꾸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전체를 다 교체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묘하게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함께 지적되고 그래서, 언론에서 다른 거는 먼저 다 바꿔놨는데, 그거 언론에서 지적하자마자 바꾼다는 것 자체가 별로 밖에서 봤을 때도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그것만 또 바꿨어요. 하지만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회전했다는 의혹이 기존 교체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회전하는 게 아예 안 보이는 기종으로 바뀌었길래 그런 의혹 때문에 바뀐 건 아닌가 해서요. 그런 의혹 때문에도 바꾼 것도 있겠지만은 원래가 요즘 이제 그런 그 원통형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기본적인 모델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그 회전 의혹을 받은 것도 그 바뀐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근데 지금 와서 왜 그거를 또 여쭤보시는 거죠? 대통령 경호실 측은 청운효자동 CCTV를 취재해온 뉴스K 취재진의 문제 제기를 집착으로 치부했습니다. 너무 집착이 강하시는 것 아, 같아요. 끝장을 집착이요? 봐보겠다는 건가요? 아, 끝장이 아니라 저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졌다 해서 평생 관심을 가지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요. 거기에 맞는, 시대 상황에 맞는 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TV 뉴스 김현주입니다.